네, 안녕하십니까. 광명세운병원 김과장이 알려주는 우리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좋은 항목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설명해드리기 앞서 왜 서울형 유급 병가 지원 제도냐? 요게 이제 서울시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는 시민분들만 지원이 되세요. 저희가 물론 광명세운병원 자체는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지만 지리적으로 이제 금천구라든지 구로구, 영등포라든지 이제 그 지리적으로 좀 가까웠고, 그다음에 저희가 족부 쪽으로 좀 유명하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에서도 많이들 오시거든요. 뭐 목동, 강남, 뭐먼 방향에서도 오시기 때문에 요걸 설명드리면 서울시에 이제 있으신 분들이 더 가벼운 마음으로 오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찾아서 설명드린. 이렇게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서울형 유급 병가 지원 제도란 무엇이냐? 서울시에 사는 사람 다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일용직 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그다음에 영세 사업자, 이렇게 세 가지가 분류가 되는데, 특이한 게 이제 사업자분들도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좀 사용하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연간 최대 11일까지 우리 서울시에서 생활임금 지원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연간 11일입니다. 두 번째, 우리 지원 대상인데요. 지원 대상은 우리 두 가지예요. 우리 소득 기준, 우리 중위소득 100%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밑에 표 만들어 놨어요. 우리 보시면 한 주소지에 우리 만약 예로 4명이 되어 있다 그러면 4명의 월급을 총다 합친 금액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로 이쪽 보시면 4인이라 그러면 461만 3천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이 되시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산인데 우리 그 주택, 건물, 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합산을 해서 2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이 되세요. 그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니까 그것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만 신청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세 번째,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 내용에 우리 미용, 성형, 출산, 요양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상해라든지 질병으로 치료받는 경우, 또 하나는 우리 공단에서 이제 검진하잖아요, 매년. 네, 검진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자세하게 뜯어본다 그러면 지원 일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첫 번째 아까 그연 11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연 11회인데, 입원은 질병 상해로 치료받는 경우에 입원은 10일 정도만 가능하시고, 그 이외에 1일 같은 경우에는 공단 검진 할때 우리 위나 대장내시경 하잖아요. 그때 하루 입원하실 때 그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우리 검진 매년 하잖아요. 검진을 할때 이제 하루 빠져야 되거나 아니면 일을 쉬어야 될때좀 부담스러울 때, 그것 때문에 매년 못 하시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제 충족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 하루가 추가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원 금액이죠. 지원 금액은 1일에 81,180원이세요. 그래서 우리 11일 하게 되면 뭐 88,000원, 뭐한 거의 90만 원돈 되니까, 그래서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로 이제 보충해 주시면 될 거고요. 두 번째, 우리 신청 방법 나와 있는데, 신청 방법은 되게 쉬워요. 그냥 우리 하시고, 입원하시고, 퇴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소 관할지, 이제 주민센터나 아니면 보건소에 연락하셔가지고, 방문하셔도 되고, 우편으로 보내셔도 되고, 팩스로 보내도 되고, 자료 보내신다 그러면 거기서 선정해서 나오시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많이 쉬어서 그냥 연락만 좀 해주시면 되세요. 제출 서류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크진 않아요. 뭐 재산이나 이런 부분만, 급여나 이런 부분만 좀 확인하면 되니까, 우리 병가 지원, 유급 병가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뭐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이제 근로자, 이제 근로자 이제 확인 서류,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청인 통장 사본 같은 거 같이 첨부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방문 등기로 보내도 되고, 팩스로 보내셔도 되고, 신청 방법은 많으시니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요런 거는 뭐, 몰라서 못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요 취지가 이제 병원에서 많이 이것저것 알려드리자 해가지고 이것저것 찾아가지고 제가 알게 돼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서울시에 주소지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이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얘기했던 뭐, 그, 이제, 긴급지원이라든지 재난지급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같이 우리 사용할 수 있는 게 사실 많기 때문에 그건 아는 사람들만 사실 사용하는 부분이 많아서 많이들 확인해서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우리 마지막으로 많이 찾아보니까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 사항들이나 궁금해하는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타 문의라고 해가지고 제가 해놨는데 몇 가지만 그냥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한 가구에 2명 이상 신청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는 게 있는데, 여러 명이라도 가능합니다. 대신에 이제 한 가구당 이제 그 신청 자격만 된다고 한다 그러면 한 명도 되고 두 명도 되고 세 명도 되고 네 명도 되니까 그거 참고해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한방병원, 치과병원, 정신병원 다 사용 가능한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의료법 제3조에 보면 3조에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 중에 우리 조산원, 요양병원을 제외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빼고 가시면 되고요. 한방병원이라든지 치과병원, 그 다음에 정신병원은 우리 지급 대상이니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제일 많이 물어보는 물어보는 건데, 우리 주소지는 서울인데 다른 시도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신청 가능한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 네, 가능합니다. 우리, 당해년도, 그러니까 매월 1월 1일, 이후에 이제 주소지 자체가 서울시로 등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주소지는 서울인데, 뭐, 일하는 곳은 우리 광명, 저희 세운병원처럼 광명 근처에서 일을 한다, 라고 한다 그러면, 어디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소지만 서울이라 그러면, 다 신청은 이제 대상은 가능하다. 예, 자격만 충족이 된다 그러면 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대보험 안 되는 우리 그 일용직 근로자분들 있잖아요. 단기간 일하시는 분들은 사대보험 안 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안 돼 있더라도, 우리 직장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가족 중에 한 명이 건강보험으로 되어 있고 그 아래 소속되어 있는 우리 지역가입자라 그러면 신청이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뭐 여러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려운 부분은 없으세요. 우리 두 가지 부분 이제 충족되는 재산이라든가 중위소득 안에만 들어간다 그러면 서울시에 이제 주소지가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다 신청이 가능하시니까 많이들 이제 확인해 주시고 많이들 이제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거 했다고 뭐 나쁜 사람 되거나 그러시는 게 아니고 자기가 받아갈 수 있는 부분,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챙기는 부분이니까 잘 확인해 보시고 더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광명세운병원 우리 김과장으로 한번 전화 주시거나 문의 주시면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확인하시고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저희가 서울형 우리 긴급지원이라고 또 있습니다. 네, 그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